네,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기업들도 수출과 원자재 수급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상남도의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 경제 과정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 일자리 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경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해당 국가 거래하는 기업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동원의 기업 중에 러시아에 수출하는 기업은 175개사이며,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기업은 42개사로 총 216개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은 168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마 돈의 중소기업이 있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조된 기업은 총 13개사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1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봤을 때는 대금 결제가 3개 업체, 그리고 완성품에 대한 수출 불가가 4개 업체, 그리고 경영 애로 등이 5개 업체, 그리고 원자재 수급 불안이 1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피해 우려가 13개 업체지만은 향후에 동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될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문제, 그리고 결제 및 환차손 문제, 그리고 거래 제한과 생산 차질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는 더욱더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봤을 때도 러시아에 수출되는 품목 중에서 자동차 부품이 한 5.1%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돈의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우리 경남도의 주력 산업은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7척의 LNG 수준을 수주받았습니다. 이 수준이 장기화가 남아있고, 장기적으로는 설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하고 있어, 금융 제재에 따라서 대금이 미회수될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비상 대응단을 꾸리고 계셔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괄 경제팀, 그리고 기업 지원팀, 그리고 산업에너지팀, 농주산팀, 그리고 대외협력팀 총 5개 팀에 우리 도청에서 11개 부서와 무역협회 등 11개 외부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째는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기관이 참여한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동 사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비상 대응반을 활성화하여 우리 도내 기업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지원 대책 등을 주는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우리 도 자체도 대응반을 만나여 우리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도의 대책과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도에서도 정부에 이 건의한 내용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사실 중앙부처 아직 건의한 내용이 없지만은 이와 같은 우리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와 별개로 우리 도 자체에서도 동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될 경우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지원과 그다음 물류비 지원, 그다음 중소기업의 수출 보험 및 보험금의 지원, 그리고 해외 마케팅, 피해 기업이 해외 마케팅 참여할 경우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수출선을 다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도내 기업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